반갑습니다. 워너비요. 자,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상아씨가, 막내 상아씨가 내 멤버의 비즈니스를 촬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스트로가 왔습니다. 와우! 야호! 네, 제가 아까 찍었는데, 네.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네. 한번 볼까요, 일단? 네. 네. 자,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찍은 것 같아, 상아씨. 안녕하세요. 따나에서 사나하디오 돌아온 아스트로 사나입니다. 여러분, 저 많이 보고 싶었나요? 와우! 네, 오늘은 제가 어른 섹시미가 넘치는 남자들만 찍는다는 커피CF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단호 오빠가 살게. 먹고 싶은 거 다 사. 룩스. 룩스. 아, 역시 커피는 에스프레소지. 커피 너무 맛있으면서 너. 사나프레소. 뭐래? 그치? 그치? 네. 아, 다 찍었죠? 아... 어, 그러면 다른 버전을 보여드실래? 약간 사계절 느낌으로. 사계절 느낌이면 그냥 가을에 좋아. 그러면 아... 가을 느낌으로 나는 저희 에스프레소 있거든요. 아, 사나프레소. 사나프레소. 막프레소. 막프레소. 막이니까. 진짜. 아, 뭔가 쓸쓸하니 가을도 오고 하니까 커피가 땡기네. 어, 커피네? 어디거지? 아, 괜찮은데? 어우, 몇 도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26도야. 어우,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추운데 땀이 나네. 어우, 이런 날씨엔 역시. 아, 진초코. 아, 어렵네요. 나 땀이 왜 나? 아, 이게 멤버들이 40도가 그러니까 아, 중간에 제 그쵸. 멘붕이 나가지고. 멘붕이 나가지고. 레디, 겨, 액션. 얼음 들어가서 그래. 이 시련 아이스티. 아이스티야? 아이스티였어? 오, 아이스 커피. 반전이었어. 나쁘지 않았어. 내 형 반전이었어요. 아이스티 많이 마시니까. 아이스티. 아이스 커피. 저는 계절도 했으니까 계절감 좋지만 저는 우리가 이번에 블루플레임에 약간 라키가 쓴 자작곡 찬바람 불때 저희 노래 홍보와 함께 쌍피로 해서 역시 이따 쌍피. 이게 컵인가? 컵이죠. 장갑이에요. 내가 들어줄게. 이거 들어줄게. 찬바람 불 땐 에스프레소. 뭐라 했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서 짧고 간결하다. 에스프레소. 와, 멋있다. 찬바람 불 땐 은우프레소. 역시 이게 목소리가 한몫하네요. 그렇죠. 은우의 그 달달한 목소리가 전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전혀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사나가 잘해 보이네. 그래. 아, 너 잘했다, 야. 야, 내 겨울보다 잘했어, 너. 그거 맞아. 그거 확실해. 확실해. 네, 저희 아스트로가 이렇게 해서 내 멤버의 비즈니스를 끝을 냈는데 아까 네. 은우 씨가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찬바람 불 때. 좋아요. 딱 하면서 끝내면 딱 마무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찬바람 불 때는? 참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효과음 담당 또 MJ 형이 되겠습니다. 아, 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참 바람이 불면 아스트로. 약간 이제 나가는 거 같은데. 오, 이제 소개해요. 멘딩 이제 오는 아스트로. 어, 너 잘 찍었다는데.